아름다운 해안마을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 이 옷차림새가 그날의 분위기와 매너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근사한 곳에서 기대가 되는데 과연 저에게 어떠한 후한 대접을 해줄지, 어떠한 요리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와요? 기대하던 음식 등장. 오. 흑돼지 샐러드 정식입니다. 흑돼지 샐러드 정식. 아, 또 있어요. 이건 제주 메밀 전골입니다. 제주 메밀 전골. 어느새 풍성하게 음식들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여기 이제 해산물과 흑돼지가 있는데 생고기 상태에서 소금과 바질로 럽을 합니다. 간접구이로 3시간 반 정도 구워요. 그 상태에서 이제 구이를 쌓아서 냉동실에 넣습니다. 네. 그래서 육즙을 가다 놓죠. 그리고 이제 식사 내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이제 팬에다가 올려서 따뜻하게 해서 썰어서 나갑니다. 요거에 대한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제주도 메밀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전골 요리를 이렇게 메밀면과 함께 내는 이런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주인공이 음식만이 아니라는데요? 여기 있는 그릇은 다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아니. 요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이 그릇을 만드셨다고요? 네. 요리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었죠. 아니, 보통 그릇은 사오죠. 네. 저희 업장에 있는 모든 그릇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위안 판정을 받고 찾은 제주에서 운명처럼 도예가의 길로 들어선 단송 박경진. 손수 빚은 그릇에 정성껏 차린 요리를 담아 맛과 멋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빚고 요리하는 도예가, 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제주 식재료의 특징을 제대로 살린 단송만의 음식.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궁금한데요? 아니, 특히나 이렇게 이 멋진 작품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어서 그런지 더욱더 특별한 요리를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 화려하거나 과장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들. 그 특징은 마치 도예의 연장선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음식의 담음새를 고려해 빚어진 그릇들도 많은데요. 도예가이자 요리사인 단송 박경진. 그의 독특한 이력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저는 이제 요리를 먼저 배웠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몸 아프고 제주도에 내려오게 돼서 그릇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그릇에 내 요리를 한번 담아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원래 독일에서 방탄차 세일즈를 하던 박경진 씨.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건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열차게 달려온 인생을 멈추게 한 건 다름 아닌 위암 판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요양을 좀 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주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된 게 도자기 강좌였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흙 만지는 게 몸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거고요.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뭐 물레 앞에서 열심히 만들어봤고, 제가 뭔가 배우면 좀 늦게 깨우치는 편인데 그래서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투박한 손으로 도전한 섬세한 도예 작업. 밤낮 없이 물레를 돌리며 몰입했습니다. 그렇게 7년, 어느덧 자신도 제주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스러워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렇게 좀 거칠지만, 풍토가 좀 거칠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여유스러워졌고 다급함이 없어진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릇까지 만드니까, 그릇 만들게 되면 급한 마음 사라지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참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좀 추려봤어요. 가장 눈에 띄는 요거. 아, 그거는 바닥에 보면 지금 현무암 느낌이 나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해놨는데, 제주 공예대전에서는 아마 저런 약간의 그 제주스러움 그런 거 좀 본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도예하게 되면 이런 컵, 그다음 이런 그릇만 생각했던 건데 이러한 아이디어 물품도 만들 수 있네요. 예, 제가 그 어디 인터넷에서 나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로도 만들 수 없을까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단순한 질문이에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핸드메이드의 제품이나 네. 기계로 찍어서 만든 제품이나 네.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다가 물건을 담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정도인데 네. 뭔가 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뭔가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써보시면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느낌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릇을 만들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을 이게 뭐 핸드메이드인지 뭐 찍어내서 한 건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으나 제가 만들어서 거기다 직접 음식을 담아서 음식 맛이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해요.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마음을 엮는 데에는 손수 빚은 그릇과 손수 만든 음식이 날실과 시실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꾸미고 단장하는 부지런한 천성. 마을 사람들은 이내 마음을 열어 다가온답니다. 흙을 만지고 단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며 여유롭지만 단단해진 내공. 그 힘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시작한 것이 바로 도예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The first floor and the bottom is going to be one. Okay. Yeah. Okay. And all of it. Yeah. Okay. Try to concentrate to attach very well. Okay. Just like this. Okay? Okay. 종우 씨도 안 해볼 수 없죠. 바쁘게 달려온 시간을 뒤로하고 도예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절로 편안하게 힐링이 되는데요. 그 마음이 느껴지기에 박경진 씨도 더 진심으로 이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Well, I would definitely say it's a really good place. That is really good handmade experience in Jeju. So I would recommend to my friend. 단송 박경진의 그릇과 음식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빚고 기다리며 채우고 다시 비우며 인생 이막을 수놓는 단송 박경진.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릇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